안녕하세요, 지아입니다. 20kg 한 통과 10kg 한 통. 다발모 한 다발. 홈플러스에서 시킨 속. 오늘의 김장. 그러니까 저녁에 하면 안 되고 낮에 하면 된다니까. 박스를 두 개 할 수 없어? 응. 그럼 두 개면 되지 뭐. 세개시켰지 조그만 거 3개. 조그만 거 그거는 속이고 속을 3개 시키고 저기 잠깐만 얘를 이걸 봉다리 좀 줘서 이거 먼저 박스도 내놔야지. 아니지, 물을 빼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짜면 되지. 우쳐야지 하죠. 아니 저거 조금씩밖에 안 들어가. 꺼내면 될것 같아. 이제 꺼내서 물 빼면 될것 같아. 스톱. 잠깐, 이거 봉돌에 구멍을 내는 게 낫다는데? 그래? 응. 여기 줘봐. 여기 여기 빼면 여기 그쪽에. 여긴 안 잘라도 될것 같아. 그쪽으로 잘 빠져나가는 거. 몇 개 들었어? 13통 들었구나. 10kg짜리는. 그러면은 안 헹구고 그냥. 이건 이거라도 다. 일로 갖고 와. 아니 이거 뭐지? 아니 봉다리 밑에 깔으려고 그랬지. 조금씩 다 있어도 안 돼. 얘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못 하려고 그래.
해서 한 10포기 정도 되나 보다. 이거 못을 팠는데 버린다 치우는 거야? 10포기? 응. 아휴. 아이고, 한 10포기 정도 되나 보다. 이거 봐, 배추가 아휴, 쬐끔해. 이거 와 닦아야 되는데 빨아야 되는데 아깝네. 빨면 젖었대잖아. 근데 안 없어요. 빨던 때 먹으면 빨면은 너무 탐. 이거 뿌리면 되는 거예요? 그럼 이따가 할 때 뿌리면 되죠. 하고 나서 이따 살짝 뿌려. 그 저기 저 아 한꺼번에 자리 없어요. 됐어. 어떻게 자르지? 크게 그냥 자를까? 어휴, 너무 큰데? 어휴. 뭐 부탁해도 돼? 뭐? 여기 위에 소금 바구니 있어. 어, 저기 밖에서 소금 뿌리. 너무 큰데?
색깔 끼는 게 아니네. 나도 한 번. 걔를 빼고서 얘를 빼고 얘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다 같이 해도 돼요? 빼고 넣는다고? 응. 어차피 한꺼번에 넣을 거 아니야? 응, 한꺼번에 넣을 거 아니야. 물기가 좀 있어야 돼 이게. 아, 이 배 자체가 물기가 하나도 없어. 갈면 물기가 있는데 안 갈리는 대체. 무에다가 무 거기다 넣어. 어, 그러면 무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. 밖에 쳐야 되겠다. 맞네. 배추가 조금이잖아. 아,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배추가 뭐 세 박스 시킨다 그래서 아니요, 저거 세 개였지. 속이 세 개고. 아니, 배추 세 개인데 속 두 개 시킨다 그래가지고. 두 개 갖고 모자랄 것 같다고 그냥 그런 거였지. 아빠 얘 한번 얘도 거기다가 놔. 무에다. 소금 좀 뿌려야 되겠는데? 이거 박스 치우고? 아니야, 하나 해서 먹어봐. 먹어보고서 자꾸 소금 얘기하지 말고. 물 씻으면 물러진다잖아. 아니 그러니까 한번 제가 해봐봐. 네. 바로 해서 바로 하는 건 괜찮아. 괜찮으세요? 봐봐, 괜찮다. 바로 하는 거잖아. 소금 안 넣어도 된다니까. 하고. 그거는 지금 먹는 거는 거지. 그냥 위에다가 살짝 뿌려 다 하고 그런 거지 뭐. 그냥 그대로 왔나? 뭐? 장갑. 장갑 저 위에 있어? 자. 어우, 이 양념이 너무 막. 엄마 칼로 좀 썰어줘. 알았어. 잠깐만. 우리 너무. 이렇게 큰 잎들은 몇 개
어디 바구니 하나 꺼내왔구나. 바구니가 우리가 뭐 있어? 자, 아까 그 통 있었잖아. 반 짜게 해줄 테니까 자기가 넣을 때 저거 쫙 잘라. 밥을 안 넣으니까 애가 왜 어? 아니 그거 찍고 요것도 찍어 봐. 어. 하나만 하는 거 찍고 요거 하는 거 찍으면 돼. 손을 그렇게 찢는 거야 원래. 아 길게 찢어야지. 그렇게 짧게 찢으면 어떡해. 응 그치 그렇게. 아 먹을 때 하는 거고. 이거 그냥 넣어도 돼요? 넣어야지. 어떻게? 어. 담아주세요. 아우. 담아. 아우. 아우. 아 진짜. 아유 진짜. 지옥은 난리네. 아우 지났어.
그럼 얘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네. 그래야지 깍두기 같지. 어우, 지났네, 씨. 어우, 손, 갑자기 손고. 네, 여기다. 아니, 어, 그 놔둬, 놔둬, 놔둬. 아니, 우리 김치 없으니까. 어, 놔둬, 놔둬. 어우, 갑자기. 와.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또 만나요. 그렇지.